이어서 모델링을 합니다. 유리 부분과 유리 쪽에 창 프레임, 그리고 천정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미리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버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바닥을 기준으로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닥과 안쪽에 작은 바닥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컨트롤 V, 카피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Alt Q, 얘네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자, 탑뷰에서 큰 객체를 대장으로, 얘를 우리가 유리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자, 얘를요. 익스트루드 휴지통에 버리고요. 이쪽도 익스트루드를 휴지통에 버립니다. 유리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어타치. 자, 합쳐줬습니다. 자, 이제 서브 셀렉트를 세그먼트로 이쪽 부분의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엔 요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몽땅 선택해서 버리고요.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 우리가 이쪽에 있는 닫힌 패스, 이쪽에 닫힌 패스를 어타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세그먼트는 버렸지만 결국 여기에 있는 버텍스, 여긴 어차피 버렸으니까 상관없고요. 여기가 사실은 버텍스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걸 웰드를 시켜줘야지만 얘가 열린 패스를 닫힌 패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A, 전체의 버텍스를 웰드를 시킬게요. 웰드의 한계치를 조금 높여서 50mm 줬고요. 웰드. 여기가 웰드된 걸알수 있고요. 서브 셀렉트를 스프라인으로. 현재의 스프라인을 유리의 두께 적당히 20 정도를 아웃라인 줬습니다. 서브 셀렉트 풀고요. 익스트루드를 6100 하고 올려줬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프레임도 만들어 봅니다.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창 프레임이라고 한번 이름을 줄게요. 창 프레임. 카피 복사를 해야 되고요. Alt Q. 독립 모드에서 익스트루드 휴지통 버리고요. 에디트 스플라인의 세그먼트로 요쪽에 세그먼트 버리고요. 요쪽에 세그먼트를 버려주면 서브 셀렉트를 스프라인으로 자, 확대를 해보면 바깥쪽 스프라인 선택해보면 열려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를 버렸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 풀고요. 이너블린 렌더러 이너블린 뷰포트 렉탱글 사각형 모양으로 랭스 50, 위드스 50 하고 두께를 줬습니다. 자, 창 프레임의 색상을 좀 까만색으로 해서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에서 전체를 봤더니만 자 유리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창 프레임이 아래 있습니다. 자창 프레임의 값은 우리가 바닥판을 100을 올렸고요. 프레임의 두께가 50인데 선이니까 그 중앙으로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50의 반인 25. 결국 100에다 25를 더한 125의 Z값을 갖게 되면 자, 이 퍼스펙티브 뷰에 유리 바로 밑에 이렇게 형성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요. Y축으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아이고. Y축으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적당히 인스턴스 두 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더한반 이상 되도록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하고요. 또 복사를 해볼게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적당히 네 개를 복사를 합니다. 좀 넘쳤네요? 그러면 넘친 것까지 포함해서 아래로 적당히 이렇게 내려줬어요. 자, 마지막 프레임의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볼까요? 무브 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5975. 자,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수평으로 되는 창 프레임들을 완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수직으로 형성된 이렇게 수직으로 형성된 요 프레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의 라인. 자, 프레임에서 프레임까지 자, 콕 찍고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바닥보다 살짝 내려가도 됩니다. 이렇게 수직 라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라인만 한번 Alt Q 독립적으로 봐 볼게요. 피벗 포인트 중심이 가운데 있네요. 3D 스냅을 걸고요. 하이어라키. 어펙트 피벗 온리. 피벗의 위치를 이렇게 엔드 지점에다 옮겨놨습니다. 자, 잘 되셨죠? 이그지트 아이솔레이트 모드 한 상태에서 스페이싱 툴을 쓰겠습니다. 카운터 60개를 픽패스 제일 위에 있는 프레임에다가
apply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라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원본이었던 라인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창을 따라서 이렇게 스프라인이 형성된 걸 볼 수 있고요. 맨 첫 번째 만들었던 라인 하나는 이거 이렇게 선택해서 버리죠, 뭐. 자, 얘네들 색 이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61번까지, 그 다음에 창 프레임부터 프레임까지 얘네들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창 프레임.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바닥으로부터 천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 오브젝트 두 개를 다시요. 바닥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복사를 합니다. 카피 복사를 할게요. 오케이. 무브틀 마우스 오른쪽 버튼 Z값을 6000이라고 절대값을 줬더니 어때요? 천장을 이렇게 막아줍니까? 얘네들 그룹으로 묶어도 됩니다. 그룹에 그룹으로 천정이라고 이름 줄게요. 천정. 자, 색상도 뭐 밝은 색상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스프라인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난간도 형성해주고 유리도 만들어주고 내부 기둥도 올려주고 프레임까지 완성하는 것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